전재석 씨의 부모님은 육지도 토박이로 고등어와 늘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육지도에서는 추운 겨울이면 칼칼하고 시원한 고등어찌개를 즐겨 먹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가져온 고등어를 먹기 좋게 손질하는 전상렬 아버지. 특이하게도 고등어 주둥이를 잘라내는데요. 솥에 들어가서 씹으니까 싶어서 그래. 그래서 그만 잘라봤다. 아버지가 고등어를 손질하는 사이 정선자 어머니는 찌개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인 물을 가지러 갑니다. 욕지도는 물을 따로 저장하지 않고 바로 뽑아 쓴답니다. 그만큼 따뜻한 곳이 이 섬입니다. 텃밭에서 자연이 기르다시피 한 물아 자잘하지만 달콤하니 맛이 좋습니다. 감기에 좋고 영양분이 많은 무는 예로부터 겨울에 먹는 삶이라는 뜻으로 동삼이라고 불렸답니다. 물을 동삼이라고 이제 불러요. 옛날에 엄마들 먹을 게 없고 옛날 물시래. 좋았어. 몸에 좋았어. 안 맵잖아요. 물을 굵직하게 썰고 된장과 고춧가루가 잘 배도록 버무립니다. 된장과 고춧가루로 맛을 내는 간단하면서 소박한 고등어찌개. 20분간 푹 졸여주면 찌개는 완성입니다. 온갖 재료로 만든 화려한 맛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손맛이 스며든 지난 세월의 맛. 아니 음식을 특히 잘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위 이제 먹어본 분들이 이제 맛있다고 그리 이야기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하는. 저 하는 그대로 하고 우리가 먹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욕지도에서 나고 자란 어머니는 내로라하는 손맛을 자랑하던 친정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솜씨에 무공의 양념들을 더하니 무슨 요리를 한들 맛이 없겠습니까. 찌개가 끓고 있는 한켠에서 전상렬 아버지가 또 고등어를 건져 올리시는데요. 10여 년간 고등어 회를 해온 아버지는 전문가다운 칼솜씨를 뽐냅니다. 욕지도의 후한 인심처럼 살을 도톰하게도 발라냅니다. 고등어 회에서도 특별히 맛있는 부위가 있답니다. 배살, 배살 좀 맛있는 쫀득쫀득하고 이어 먹었는데 그죠? 배가 얇으니까 물기 맛있다고. 고등어 회는 신선도에 따라 맛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산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지역 음식. 수북하게 쌓인 회와 고등어찌개를 올리고 갓 담은 김장김치까지 차려지니 조촐한 고등어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쫀득하고 짭조름한 고등어 냄새가 지나가던 사람들을 붙들 것 같습니다.